세상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베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엘라TV 스패너님, 김종월님, 김둘레님, 바오 스패너님, 김양희님, 에세이 김님, 최정희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대중영화의 파묘라는 거 보셨습니까? 파묘. 그 산소를 잘못 만지면 그냥 집안이 아작이 난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 이게 이 신과 관련된 이런 것들, 영적인 것에 그 위에 신이 있고 신적인 것이 위에 이제 다른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부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나 또 스모 마리아나 그 위에 있는 것이죠. 영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과 신적인 것은 다르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묘라는 이런 보면은 이 사람이 죽어서 이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손에 뭡니까 이 뼈에서 우리 자손을 위한 DNA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나이 뭡니까 저기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또 뭐 여유가 있는 분들 또 재벌들 또는 뭐 대통령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뭐랄까요? 뭐 타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장이 낫겠죠. 그래서 파묘라는 것을 보면은 전 정확하게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 실제로요. 보면은 저런 것들이 있다. 실제로 뭐 저건 약간 뭐랄까요? 조금 영화니까 뭐 각색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영적인 부분, 신적인 부분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뭐랄까요? 의존해도 안 되고 적절한 그 중간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묘나 이런 저는 사실은 뭐 많은 것들을 보죠. 이제 뭡니까 사실은 이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꿈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이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걸 이미 봤어요. 사실은 꿈에서 봤는데요. 형님이 지금 폐암 4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까지 몰랐죠. 저도요. 그런데 지금 그분께서 이 뭡니까 항암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데 다 번져가지고 항암치료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라든지 이런 기운 자체가 있습니다. 뭐 암을 맑게 하면 좀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과 영적인 부분은 없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파묘를 봐도 어떻게 보면 증명된 것인데 이 파묘의 영화를 보고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이야기도 맞거든요.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하지만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저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전 부인이 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의뢰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 외에 돌아가신 분이 자꾸 춥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도 와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 일단 사주 여덟 글자 명절을 보면은 물기도 있고 지금 현재 물기가 있다 그런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명절을 보면 물론 뭐 현장에 가면 바로 알 수가 있겠지만 지방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것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사진을 다 찍어오라 그랬어요. 파묘해서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사진을 보니까 그 자리가 수기는 있어요. 물기는 있는데 위치상으로 딱 동남향이라다 위치도 좋고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 이분이 또 아작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아버님 사주를 내놔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사주를 용케 알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주를 보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 어머니의 이런 강한 성격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었지 않았냐니까 힘들었대요. 그런데 당신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난 부인과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그럼 당신도 그럼 부인과 같이 묻히고 싶겠나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아버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 당신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지금 이 봉분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봉분을 반 이상 다 걷어내고 거기다 떼작업을 해라. 당신은 아버지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좋지 않냐 하니까 그렇대. 그럼 아버지 그 봉분을 잘 모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다 젊을 때는 모르죠. 오래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실제로 또 많은 절을 다니고 또 많은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주 이런 거 보지 않는다.
미신 이런 거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좋습니다. 믿지 않는 건 좋습니다. 안 믿는 건 좋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에게 왜 그렇게 전화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주 명략 하시는 분들 왜 전화합니까? 그런 실력으로 안 돼요 당신네들. 이해하십니까? 그런 실력으로 되지도 않고요. 무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속인들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속인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속인들 자체에 신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신인은 신으로서 그냥 하고 뭐 큰 만신이 아니면 전화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그거. 네.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뭡니까? 이 대통령이 와도 일반인 기준의 사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기 쉽겠어요? 눈에 안 보일 걸 앉아있으면 당신네들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진짜 전문가들은 가만히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 조국진 장관이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천공이 믿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이면 1% 정도는 저는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믿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100이면 1%라고 0.1%입니다. 믿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봐줍니다. 또 이런 신적인 기운 자체가 김건희 씨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적인 기운과 이런 기운이 보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김건희의 명조를 자세히 보다 보면 정말 신적인 기운이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무속인에도 잘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엉뚱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할 것도 무시 안 할 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 난 안 하겠다고 선을 긋지만 실제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그런 말 대놓고 안 하지 않는 것도 좋다 이렇게 조국 씨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명절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제 이렇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내 조국이 위험하다. 아무래도 조국이 좀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가만두겠어요. 신진세를 가만두겠어요. 세계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 저는 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단언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가 안 만나면 되고 안 보면 되지. 그렇잖아. 그건 본인의 마음인데 대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천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돌린 것 같은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합니다. 정치에 들어섰다면은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그런데 저희 네. 학생들 보면 그렇죠. 예. 전문가반 오면요. 이거 정말 디테일하거든요. 정말 무섭고 디테일한 게 명략인데 이 사람 자체가 학문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뭐 거부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웬 쓰레기들이 막 전화를 하겠지 뭐 어떻고 저도 전화를 하겠지만은 저는 마음이 아파서 뭐 다음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고 저한테 보면 돈을 다 내야 돼요. 일반인과 똑같이 내야 돼요. 저는 그냥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나 줘야지 내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지 내가 그냥 봐주나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저는요. 아무리 고위공직자가 돈 다 받는데 저는요.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자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을 얘기해 보도록 하고 아까 조국 당대표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라진 모습 조국 혁신당과 그리고 민주당 비례당하고 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널들끼리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면요. 민주당이 바뀐 거 맞죠? 총선 앞두고 당연히 막 저렇게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때까지 보신 적 없잖아요. 실정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한테 자꾸 이야기하면 어떡해 본인이 나서야지 이런 부분이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의중이나 뭐 추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본인 자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잖아.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거는 긴장도가 높은 거예요. 저것은요. 긴장도가. 조국 신당이 그렇게 긴장도가 높은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게 뭔지 모르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면에서 그냥 훈풍이 밝고 불고 있는데 본인도 긴장한 거지. 예. 정치인은 누구나 이제 내 이미지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각인될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그럴 겨를도 없죠. 처음 시작하시니까 일단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시고 이분은 그래도 조심조심 좀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하려고 하는데 안 하던 말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실수했다가 다시 또 사과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이직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인도 많이 실수가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거는 뭐 댓글 부대가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이 표가 많아지면 뭐 어떻게 조국 전 장관한테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것인데 조국 전 장관이 나온 것들은 근데 몰빵하자 이런 것들은 댓글 부대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작업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근데 정치가 없을 수는 없겠지. 네, 예. 그런 걸 끊어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걸 또 즐긴다는 것 자체가 또 계속적인 또 악순환인 것 같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좀 달라진 민주당이지만 아쉬운 거는 대표님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지만 저희는 인물 분석이지만 저분의 의지가 확실히 그 언론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저 이종섭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맞습니까? 이종섭? 예, 이종섭 맞아요. 예. 그분이 출국하기 전에 이 언론의 오락가락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잘못됐다면 이것을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밟겠다라고 약간 좀 후속 그 다음 것까지 좀 어려운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총선으로 심판합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심판합시다 누구한테 심판하죠? 국민한테. 본인이 심판해야지. 본인이 대표니까 어떤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국의 이게 톤과 다르잖아. 조국은 하겠다 그러잖아. 내가 하겠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당해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좀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다른 아이가 매맞는 걸 보고서 나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사실은 맞습니다. 이 편협한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편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서로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서로 결혼하려고 있는데 결혼을 하기 직전에 남자도 마음 바뀔 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인신고하고 결혼을 해야 내 남편 내 남자가 되는 거지. 결혼도 안 했는데 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딱 뭡니까 모든 게 딱 갖춰주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고 딱 이렇게 해야만이 내 남편 내 부인 되는 거지. 그 직전까지 누가 알아 어떻게 알아. 인간이라는 게 변화한단 말이에요. 이 기류가 변화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뭐 대통령이야 돼 뭐 되겠다 뭐 어떻게 내 남편이 될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안 되는 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뭘 뭐 하자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되고 크게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큰 그릇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누구 말 한 듣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뭐 누가 뭐 구슬 했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고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님들도 앉아서 뭡니까? 기도하고 또 참선하고 이런 것들도 나의 마음에 있는 걸 버리려고 하지만은 버리면 버릴수록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신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끊으려고 절대 그런 거 보지 마라 막 이렇게 하지. 거기까지만 하고 종교계통도 그렇게 하죠. 네. 종교계통의 명리학이 내가 왜 싫어합니까? 지보다 더 잘 알거든 실제로. 니보다 더 똑똑하거든. 니보다 더 정확하거든. 명확하고 그렇게 절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도를 이룰 수가 있기 뺏길 때문에. 뺏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신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은 다르지만은 뭔가 호쾌하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사실 명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많은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그 한 가지 대안 가지고 그것만 쫓아가다가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뭐 주식도 그렇고
우리 같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그렇게 몰빵을 이야기하는지 난 제정신이 아닌가 싶어. 무슨 몰빵이야, 내 세상에 몰빵이? 무슨 몰빵이야, 그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대도요, 그냥 순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이재명 대표를 좀 추천합니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각자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되지만은 몰빵몰빵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네. 네. 오히려 몰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보는 사람이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렇게 하겠죠. 뭐 유시민 작가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민주당이 150석을 뺏기게 되면 아니 그 200석 야당이 제대로 된 진보스러운 야당이 그 200석 이상 돼야 지금 효과가 나지 그 밑으로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힘당이 100이라는 숫자를 넘는다면 지금이랑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분석하는 거는 지금 2년이나 앞으로 3년이나 크게 똑같이. 달라질 게 없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기회가 올해 4월달은 맞습니다. 4월달. 작년에 겪었던 것보다 재작년에 겪었던 것보다 내년이 더 두렵다는 거죠, 대표님.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기세가 올라가서 기세 만만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면 감안하지 않고 그냥 말하지 않는 이런 대표가 있으면 더 낫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국이 나오면 조국이 적극적으로 뜬다 하면 이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구속시키잖아. 조국은 구속시킨다 치더라도 이건 영웅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불리해요, 이재명이한테. 요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맞아요. 맞는데 너무 여기 와서 댓글 뭐 조국이 전부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 논리적으로 한번 밝혀보세요. 그럼 이야기하시면 제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도 이재명 당대표가 한 일이 무엇인지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댓글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몰빵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제가 그게 뭐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하면 저도 몰빵을 하겠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진짜 몰빵하시는 분들은 그걸 왜 못 적어주면서 몰빵하자고 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문자를 합니까? 이게 댓글 다는 건지. 이재명 댓글 부대예요? 한번 묻고 싶어 제가. 그러지 마세요. 예. 네. 저희 채널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재명 팔아가지고 돈 벌더니 또 채널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해서. 뭘 이재명 팔아 팔기는. 네. 저희가 누구를 밀고 응원했던 적은 없고요. 대선 후보 때 당연히. 그 유는 아니기 때문에 장점을 부각시켰지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되돌리면 자제했습니다. 말씀 선거 때 그럼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니지. 이재명 대표를 띄워줘야지 민주당이니까 야당이니까 띄워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은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참담하다. 안 싸웠다고 생각하세요 하시는데 뭘 싸웠습니까? 싸운 거 이야기해 주세요 까까레미 선생님. 안 싸웠다고 생각하세요? 까까레미에서 싸운 거 이야기해 주세요. 적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향기와인 이 대표 강한 모습을 잘 모습 보이는 김용민 당대표라는 제가 그랬습니다. 김용민을 당대표로 올려라. 네, 저희가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대표로 올려라 그랬죠. 오죽한 아니 정확한 얘기죠. 아젠다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 검사도 기소해서 탄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속 안을 얘기했던 분이고 적극적이잖아. 어떤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조국 전 장관 이야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조국 신당 거 하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 그 신장식에 어떤 그 포스터 있습니까? 네, 그거는 좀 삭제했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올려드릴까요? 신장식에 그 포스터를 보면 손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 사진도 굉장히 뭡니까 적절하게 잘 찍었지만은 너무 이거 멋지지 않나 이거? 꼭 진격하는 장수 같기도 하고 진격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음이 끌어올라야 이런 표정과 이게 자세가 나오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저 아이고 포스터인가 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 저 입 다문 표정 저 표정을 자세히 보세요. 들었을 때 저 주먹이 될 때 핏줄이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저게 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저런 걸 누가 생각했을까? 안 싸우니까 저렇게 하는 거라. 선봉장이 되겠다 그러잖아. 예. 그럼 저런 걸 보여준 적이 있냐고. 그냥 허물허물하게만 봤지.
자, 어제 요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지금 이종섭 장관님 어딜 도망하십니까? 라고 이제 현수막을 들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래도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기 명지선님이 네. 29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조폭 두목 정도 하면 딱 맞을 사람인데 그 자리에 있다. 그게 비극이다. 예, 명진선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분도 봉은사 그 뭐 강남 봉은사 그 큰 절에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 잘려가지고 저렇게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작업에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작업에 당할 정도면 순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진선님 참 저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슴 아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명진선님을 쫓겨난 게 자승선님이란 말이에요. 자승은 결국 자살했잖아요. 자살이에요. 저건. 그럼 뭐예요? 좋지 않단 말이에요. 말로가 좋지 않아. 상대에게 저렇게 하면.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좋게 안 돼. 이제 그게 언제인지 이제 너무 답답해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 전장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뭔가 희망이 보이고 반짝반짝한 게 보이란 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의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별같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구름이 지금 약간 가려 있지만 별같이 보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 민주당 이러다 큰일 납니다. 다수당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실제로 선거 때 나가면 깨질 수 있습니다. 대선 때 깨질 수 있어요. 네. 자, LRTV 이야기한 스패너가 이야기한 대로 그 시드니로 가야 되는데 시드니로 못 가고 브리즈번으로 비행기가 그밖에 없겠지. 그쪽 그러니까 교민들을 피해서 간 거예요. 왜냐면 또 언론에 또 사진이 찍히고 유포가 되면은 또 총선에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분의 얼굴 제가 준비해 봤는데 이건 평소의 표정입니다. 뭐 출국했을 때는 이제 도망가듯이 갔어요. 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돼가지고 어쨌든 뭐 저런 것들은 뭐 그렇다 칩시다 어쨌든 칩는데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강력하게 상대가 이렇게 타격을 입히느냐 아니면 공포심을 이 내가 뭡니까 의석이 많으니까 공포심을 심어서 탄핵을 들어가겠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탄핵에 티긋자도 말한 적이 없잖아 제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항상 예. 공약률 95%인데 그럼 좋습니다. 그럼 성남시장 때 다 칩시다. 그럼 대표 의원은 뭐 했는지요? 대표 의원 뭐 했습니까? 제가 제일 좀 안 좋아하는 것들은 예전에 한 걸 계속 꺼내는 것들 있잖아요. 리바이벌 새로운 걸 갖다가 이렇게 업데이트하지 않고 예전 걸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써먹은 건요. 그걸 업데이트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걸 똑같이 했잖아. 업데이트 된 게 뭐예요? 시장성, 시장 때 한 걸 똑같이 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잖아. 네. 업데이트 된 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국민들이 워낙 현명하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있는 요조에서 그 발표한 내용이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요, 로버트 강이라는 분이, 분께서 조국 22%, 민주연합 19% 나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를, 민주당이 자꾸 외면하는 것 같아서 속이 터졌던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이 몰빵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야당에게 표를 달라.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안 됩니다. 이때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저기 민주당이. 사실은 말이 많았는데 그 말만 하면 댓글 부대가 나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러시면 안 되잖아. 아니 바른 말도 못하나? 그럼 이재명이 대표 했다는 거 하면서 뭘 한 건지 쓴 사람 하나도 없잖아. 시스템 공천? 그건 원래 있던 거래요.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나 한 말 많다 진짜. 그런데 뭘 몰빵이야. 그런 말 안 해야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 좋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재명 대표를 띄우게 되면 저희 구독자도 많아지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뭐야 시청률도 많아져요. 수작이 워낙 많아서 혼자 탄핵하자고 수박을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리더십의 부재지. 칼을 들고 설치면 저렇게 되겠어요? 밑에 사람 그냥 아주 그냥 아작내는 이런 사람을 딱 밑에서 쫙 세워놓고 그냥
고위무사를 세워놓고 그냥 박사를 내면은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안 가능해? 제가 그 사람을 볼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 보라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결국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데려갈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친구 데리고 와봐면 친구 딱 데리고 오면 그 아이 수준을 딱 알 수가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틀린 말 해요? 그럼 조국은 어떠냐? 조국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럼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시라고. 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제를 좀 확 뛰어넘어서 아까 이중섬 이야기는 제가 요 댓글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이렇지 않습니까? 눈 감고 있는 거지. 예, 이렇지 않습니까? 이러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심판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그 뭐 총선으로 심판하자까지 결론은 냈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해법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아까 저 출국한 거가 오히려 여당에 불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신데 뿌린 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처벌받아라 이 5년짜리 권력이 겁도 없다 단축되리라 이게 지금 저 윤정권이 좀 단축되리라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모든 불리한 것들에 비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을 저희가 항상 예측했잖아요 내년 어떻다고요? 더 악랄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더 날뛰잖아. 운에 자세히 보면 운에 따라서 이렇게 날뛰다가 조용했다가 설치다가 막 이런 것들이 쫙 보여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그 이 사람의 달별로 날짜까지도 이야기해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 더 날뛰입니다. 지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왕 노릇을 한 3년 더 할 겁니다. 보세요. 임민주당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왕 노릇 자연이 되는데 가만히 있는 놈 구속시키겠어요? 구속 안 시키지.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얼마나 많은 이거 여러분들에게 그걸 받아서 절마다 붙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많은 걸 한 줄 아십니까? 그렇죠. 구속되지 않게. 구속되지 않게 기도를 갖다 전국에 다 올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게 뭐 그 덕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구속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열심히 싸우고 저 정권을 위해서 저 정권을 좀 타도하라고 했는데 한 게 없으니까 제 생각이 바뀐 거죠. 저 사람한테 볼 게 없다 생각하고 조국이 나오니까 조국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또 조국의 주변 사람을 보니까 요건 희망이 있다 해서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헬라티비 말씀은 대표가 되고 수박청소부터 해야지 호위무사를 드려야지 세상에나 김용민을 앞에 딱 서고 그냥 박살 내야 되는데 안 했잖아. 계속 웃고 다녔잖아. 처음에 이제 민생투어 먼저 하셨어요. 당대표 되자마자. 민생투어 하지 마라 그랬잖아. 사람들은 다 추운데 뭐 촛불 집회 하는데 민생투어 다녔잖아. 뭐 대통령이에요? 네. 잠깐 오늘 주제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엘라TV 스페너께서 몰빵은 싫습니다. 저는 김치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계란도 먹고 싶어요. 맞습니다. 짬뽕도 먹고 짜장도 먹고 뭐죠? 튀긴 거. 뭐 여러 가지 먹고 싶으면 자기 뭐 입에 따라 먹지 왜 몰빵을 합니까? 왜 짜장면 짜장면 다 같이 짜장면 먹어야 돼? 짬뽕은 짬뽕 다 같이 먹어야 돼? 아 나는 짜장면 먹고 싶고 짬뽕 먹고 싶고 뭐 탕수육 먹고 싶은 거지 왜 한 가지만 먹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오늘은 그 몇 년생에 대해서 그 연을 보고 이렇게 뭐 사찰이나 이렇게 뭐라 그랬죠? 삼재? 네, 띠별 운세를 많이 삼재.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 생년월일이 사주예요. 팔자 여덟 글자. 그 사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사주 보시는 분 이렇게 하는데 사주를 다른 말로 풀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본인 생일입니다. 생일.
태어난 시간까지 포함해서 사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난 안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사주는 그냥 본인 생일을 그 글자로 해서 그냥 만든 거지, 그거를 풀어낸 게 이제 명략으로 풀어내서 이제 그걸 설명하고 상담하시는 분이 실력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게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뭐 말만 잘하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눈치로 때려 맞추는 사람도 있고 감으로 때려 맞추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하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등산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공간에서 뭐 어디 방송 출연, 뭐 교수, 평생대학원 교수 잠깐 나갔다, 뭐 시간 강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가 많고요. 조우전 장관님이 본인은 63년생이 아니라고 밝힌 이유도 있습니다. 63년생 그 토끼띠 사주를 가지고, 63년생 토끼띠 맞아요, 대표님? 네, 맞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조국과 같은 생일, 조국 당대표하고 같은 생일이 있으면은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무속인들이 생일만 보고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상담을 한다면서 여태까지 언론에 유포된 내용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맞죠, 대표님? 저희는 운을 분석하지 그 사람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언론에서 보고 그것을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 얘기하지 과거에 있는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 이야기하면서 이런 수는 있어요. 앞에 거 내년에 내후년 내년 운기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언제적 운이냐면, 그렇죠, 이때 얘기해. 지난 몇 년도에 일어났던 일 아시죠? 그때 이런 일이 났죠. 그렇게 하면 왜 맞아요. 그러고 그때 운과 지금 운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려면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거든요. 또 어떨 때는 너무 또 잘 나가면, 이때 굉장히 잘 나갑니다. 사실 운기가 굉장히 꽉 찼는데요. 잘 나갔는데 이 운기가 언제 몇 년도에 몇 대 운인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도 그때 굉장히 뭐 돈도 많이 벌고 그 운과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좀 대비를 해줘야 좀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전 사실 이렇게도 해요. 몇 년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9, 20, 21, 22 이때 다다다다다 이야기 좀 다 이때는 이랬습니다 하고 난 듣질 않아요. 이랬는데 이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래서 이랬습니다. 내년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의 단점은 요, 장점은 이겁니다. 장점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할 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좀 그게 있습니다. 다 성향도 있고 성격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원래 성향 자체를 잘 키우는 게 낫지 새롭게 바꾸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10년 전에 사람은 같은데 10년 전에 그리고 과거에 똑같은 적은 없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경험은 있어도 대운 자체는 10년마다 바뀌고 또 해마다 또 다른 글자들이 오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조국 사실은 뭐 조국이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는 65년생으로 봤고요. 이 사람 살아온 내력 자체를 다 봤기 때문에 만약에 계명생을 봤다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죠. 왜? 그 사람 생활 문서를 하는데 행동하고 다 다르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국 당대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가장 그래도 좋았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이야. 별로 그냥 그래 좋은 그러니까요. 때가 없었다 그냥 그래요. 사실은 올해부터 이래 바뀌 내년부터 바뀌네. 내년 내후년 운이 좋은데 야 이게 참 좋긴 한데 사실은 이 조국 씨가 왜 이런지 전 알겠네요. 이거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막 독이 그렇게 올랐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아 독기가 꽉 찼네 이거. 어쩌지 이거? 내년부터 도끼가 차서 완전히 날뛸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합니다. 이 사람 일을 합니다. 이거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과 저는 우리가 배우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 저 김경애 선생님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해서 배우자의 운까지 봤어요. 제가요. 배우자의 그거는 운까지 벌써부터 봤어요. 제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요. 저희는요 이 조국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서포트 주제 부인이 가장 가깝잖아. 부인의 명략 구조까지 다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국 전 부인이요 운이 굉장히 좀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뭐 조국이 낫다고 조국은 좋다는 것이 아니고 분석 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국 주변 사람의 신장식의 구조 보고 이 구조 보고 조국 전 장관 제일 첫 번째 보고 그 다음에 부인을 봐요. 부인을 보고 그 다음에 신장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르쳐 있을 것인가 보면 이 동력을 얻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부인의 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부인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운이 좋아야 좋은 판단을 하지. 운이 나쁘면 나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인까지 다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운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5년 동안 그렇게 그 정현진 교수를 표창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 구속을 시켰는데 이런 일이 또 다시 싸우겠다는 사람을 또 다시 재수사해서 또 구속을 시킬 수 있을까요? 있어요, 가능성.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런데 근데 운이 좋으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이 조국의 운은 어떤 운이냐면 진짜 아까 예, 독을 품은 거 맞아요. 네, 독을 품은 거 맞아요. 지금 이제 독을 품고 그냥 진짜 뭐 이를 악물고 진짜 들어갈 사람이 지금 이 운이 이런 운으로 사는 바뀌거든요. 그냥 버석하게 있다 갑자기 사람이 눈이 번쩍 뛰는 거 이제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는지 아작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따지면 주관이 없어서 맨날 엄마한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물어보던 아이가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딱 그 이 악물고 하겠다는 약간 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이 오 이거 괜찮은데 하면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만 보고 또 판단하고 이것도 아니고 물론 다 보겠지만은 행동을 보고 바로 이제 명약 구조에 다 들어가죠. 첫 번째 본인을 보고 그다음에 부인을 보고 그다음 주변 사람 쭉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 가능성이 있나? 있다. 오케이. 이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보고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잘하겠다. 이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설사 저희가 이제 생일이 애매하고 그 사람의 행동하고 성격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생일을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는 알지. 안 봐요. 그냥 패스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는데 사주 구조가 이렇다. 아니야, 아니야. 안 봐요. 그럼 안 봐. 그럼 이 사람은 새로 맞출 수가 없다. 새로 맞출 수가 없다. 안 봐. 근데 이게 딱 보고 이게 쫙쫙쫙 맞아 들어가고 운하고 이런 거 몇 번 보다가 아 요거구나 하고 딱 찍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은 개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작났다 했잖아요. 제가 저 아무것도 못하겠다 했잖아요. 올해 2, 3월달 안 좋자 그랬죠. 3월달이 좀 안 좋아 이거 조국이. 3월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말 같은 거 조심해야 돼 3월달. 4월 10일이니까 4월달 3월 말부터는 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인재 영입하신 분들 중에 몇몇 이제 예전에 분석했던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운이 그래도 올해 좋겠네. 총선을 계기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박은정 검사 운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박은정 검사가 좋잖아요. 시원시원하고 남자 같거든요, 이게. 네, 올해 내년 좋아요. 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박은정 싸울 검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분 되겠는데, 박은정 검사는. 근데 이분이 몇 토지? 지금 까먹었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장식 운이 좋다 그랬죠. 그럼 박은정도 좀 괜찮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변 사람들의 운기가 다 좋기 때문에 어때요? 그 길을 먹고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한 사람만 보고 야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대안이 나온 거예요. 박은정 검사가 인재 영입 몇 톱입니까? 왜냐면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커트가 될 텐데 의석수가 대략 나오기도 하겠네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에 띠별 운세라면서 같은 뱀띠, 같은 뭐 용띠, 토끼띠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본인한테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띠별 운세에다 뭐 어떤 글자 옆에 뭐가 있으니까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한 번씩 다 훑어보죠. 사주 뭐 방송하다 훑어보면은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어요. 저렇게 가르쳐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지 저게 네.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그냥 혼자 이제 잡소리를 많이 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갖다 아무것도 아니 본인이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신기하게도 이종섭 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나요? 이분이? 그랬다가 갑자기 외교관으로 간 이유가 이건 저쪽엔 철저하게 이 사주에 의존하는 거 맞네요. 맞아. 이동이 있네. 아니. 사주에 의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다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봤어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전문가가 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맞네. 일단 마음이 맞고 어쨌든 그거를 그냥 어설픈 사람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골라도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구조 하나만 딱 봐도 이 뭡니까 미용과 굉장히 마음이 잘 맞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 깡통과 마음이 잘 맞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누구죠 그게? 동훈이. H 동훈이가 또 마음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뽑았구만 보니까. 아 참나. 그 마음이 잘 맞고 안 맞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일을 할 때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운이 현재 뭐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그래서 뭐 띠가 같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국천 장관이 지금 한참 이제 물이 올라 있는데 그 물 올랐다고 해서 말을 갖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지 마시고요. 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뭐 사주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명리학이라고 하시고 학문이에요 이것은요. 무슨 무속하고 그래 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예 관상까지 포함시켜주셨더라고요. 관상까지 그래. 저희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한 분, 그 이분에 대해서는 또 빼놓을 수 없어서 제가 한 분 더 준비해봤습니다. 그분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 저희 쪽에 이제 상담을 생각하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셔서 연락 주시는 분들 있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물어보는 이런 상담에 그 대표님이 무슨 얘기만 해줄까 이렇게 예언자처럼 말도 물어보지도 않는 이런 질문에 이런 예언자처럼 할까 이런 거는 처음에 많이 이제 요구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말 안 하고 이제 팔짱 끼고 있으면 얘기해봐라 막 이런 분들도 간혹 예전에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대표님한테 정확하게 질문을 던져서 예리하게 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또 평생의 운을 봐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봐주죠. 봐주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이런 분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 없어졌어요. 그런 분들이. 그거는 이제 손 그러죠 저는. 접진 많이 가보시면 그게 이게 왜 그렇게 앉아 계시죠? 뭐 이렇게 하면 아 예, 슬픕니다. 그때 확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습니다. 상담이 도사 네. 도사 같은 거 아니면 맞습니다. 워낙 본부님 선생님 도사 아니에요. 도사복 입은 사람 믿지 마세요. 도사 아닙니다. 왜 제가 도사예요? 학문적으로 그 사람의 뭐 인성을 평가하는 사람이지 도사가 아닙니다. 왜 도사야?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히 그 명리학을 공부하시면은 전문가 과정까지 가고 어느 정도 단계에 거치면은 사람을 볼 때. 대표님이 봤을 때 그 했던 말이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갈 똑같이 거예요. 해요. 네. 네. 똑같이 본다니까요. 똑같이 볼 수밖에 없고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10년 전에 본 사람도 지금 보면 똑같이 해요. 당신이 이렇고 이렇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명략 구조는 변하지 않은데 다만 운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운에서 이렇다. 작년 재년 어땠고 올해는 이렇고 내년은 이런데 이거 어떡할래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의 표지는 그 몇 년생이냐 제가 요 몇 년생을 걸어봤는데요. 조국 당대표가 65년생, 이종섭 씨가 60년생.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G띠입니다. 친구지. 예. 삼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이제 사찰에서 대부분 이제 삼재 있으니까 뭐 해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삼재 같은 것은 볼 필요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달 그해 그 해를 정확하게 읽어주는데 내가 그걸 풀 수가 없으니까 삼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재는 쉽거든요. 그 삼재다 이렇게 하면 안 좋은가요 좋은가요 복삼재 날삼재 삼재도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저 삼재 같은 거 보지 마라 그래요. 신살 보지 마라. 정확하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신살 같은 거 잘 보지 마라 그래요. 물론 재미로 한 번씩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신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무슨 살. 괴당살이니 백호살이니 절대 못 보게 그런 거 보시면 안 된다.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학문으로 딱 보면 다 보이는데 그걸 끌어들이지 마라. 그걸 끌어들이는 것은 너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거다. 그냥 순수하게 다 보면 다 보이는데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거 안 보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대표님이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요거 사진 준비한 거 있는데요. 요거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의 이제 이 글씨체. 글씨체입니다. 조국이 뭐 희미하다고요?
저는 뭐 희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글씨체를 보십시오. 이 글씨가 조국의 국자가 쫙 내려왔잖아. 저거는 내가 판을 벌려보겠다는 것도 됩니다. 자, 내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님께서 하려든 꾸려든 하려든 뭡니까? 꾸렸던 아닌데 꿈이었던 아니 뭐지 대통령님께서 어쨌든 뭐 미완의 과제를 조국 혁신당이 이루어내겠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조국 했는데 꿈꾸려던 대통령님께서 꾸려던 미완의 과제들 조국 혁신당이 이루어내겠습니다. 글씨를 봐도 이 글씨체 자체가 얼마나 뭡니까? 이 글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글씨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힘이 있는. 그리고 이 글씨체에 이런 운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이상한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여태까지 운기가 그냥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때 좋고 나쁨도 없어. 나쁠 때가 더 많았겠죠. 대부분. 그렇게 왔는데 지금부터는 자기의 기준이 선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대운에서. 그러면 할 수는 있어. 글씨를 보셔도 알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뽑느냐는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부인의 운을 봐도 충분히 할 수는 있다. 개인적으로 그래 봅니다. 네. 글씨체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 한동훈 씨가 또 떠오릅니다. 아유, 됐어. 아니 글씨가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은 또 그 사람의 정신이기도 해요. 글을 보면요. 뭐 저도 글을 못 쓰니까 네. 뭐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 조국같이 이런 글을 쓰려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지 아세요? 그만큼 공부가 됐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글씨체에서 대부분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이거든요. 어떤 그렇죠. 예. 글씨를 보면 알아요. 국자에다가 딱 내려서 다 끊겼잖아. 이게 뭐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조국 저는 쭉 내려옵니다만 이 친구는 국 딱 끊었잖아.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접 획을 끊겠다는 거 아니야. 국에서 올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글씨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정신이 드는 게 또 그리고 또 글씨체예요. 한동훈 씨가 주관이 있습니까, 대표님? 본인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인지 뭔지 지금 착각하고 왔다 갔다, 있는 왔다 거죠. 왔다 갔다. 얘가 어떤 그냥 막 그냥 입판사 그 뭐랄까요, 그거 질퍼거리는 거예요. 천지분간 못하는 거죠. 본인이 당 대표인 것 같기도 하고 비대위원장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검사인 것 같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응원해 주니까 또 대통령 후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착각에 빠져 있는데 지금 자충우돌이에요. 예. 이때 이제 저런 친구가 나왔을 때 이 이재명 대표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조국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동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마치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 살려고 나라 망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딱 누구 얘기 같잖아요. 그 한동훈 씨가 의외로 또 솔직한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재명이 아니에요. 나라 망치고 있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이 힘이 없습니다. 한동훈 씨가 이야기한 자기 살려고 나라 망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잖아. 아무 생각 없이 댓글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손을 얹은 게 이제 한동훈 씨라고 보이고요. 총선 딱 한 달 남았네요. 추미애 전 장관님이 이번에 그 의원 근데 반응이 꽤나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지지율도 괜찮은 것 같고 추미애 전 장관님. 그래서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은 없는 것일 수 있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이상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님들의 기도법이나 또 일반인도 한 번씩 앉아서 이렇게 내 마음을 털어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현재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였잖아요. 다. 맞아요. 나라를 맞습니다. 위해서 나라의 걱정 때문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그 팔자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 바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이재명 대표도 잘 되셔야 되고요. 좀 민주당을 거대 민주당이 돼야 되고 그 외에 또 조국 전 장관도 어떻게 보면
조국 신당도 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출해서 좀 같이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어쨌든 민주당에 이제 패를 끼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구가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을 거예요. 맞고 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조국 씨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피해 주는 것도 싫고 피해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조국이에요. 조국 전 장관이에요.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 듣는 이 자체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게 조국인데 확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기준점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상대 쪽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고 몰빵을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들으면은 약간 이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대표님? 이기적인 사람이 맞아요. 조국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네, 본인이 관심 없는 거에는 철저하게 선 긋는 없습니다. 게 원래 본 모습은 맞아요. 그 본 모습 맞습니다. 예. 더 이기적인 사람이 있죠. 있어요. 민주당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너무 소심해요. 소심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또 이기적이에요. 아닌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리잖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럼 더 이기적인 사람 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저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투사적인 게 있고요. 내가 다 읽더라도 좀 바로 세우고 가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추 장관이에요. 추 장관이 정말 이거 대표자로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또 큽니다. 사실 제 마음은요.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운기가 약간 꺾였기 때문에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추 장관이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운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게 운이 좀 하락했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고요. 이상하게 한 거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인정해주고 예전에 거가 이제 갑자기 이제 부상하는 경우 좋게 해석되는 경우가 이제 운이 좋아졌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쪽에 찍어라. 그쪽에 해라. 몰빵해라.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편 내가 갖고 있는데 나와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뭡니까? 어떻게 보면 댓글 부대 같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방송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몰빵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남의 표를 가지고 네, 회라 말하세요. 예. 저희가 인물 분석하는 데에는 여러분들 아마 상담 오셨던 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오셨던 분들은 저희가 추미애 전 장관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직접 만날 필요도 없고요. 그분한테 연락할 이유도 없고요. 보여진 그대로 생일 그대로 분석을 하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오셨을 때 생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서 조사하지 않아도 집에서 어떤 행동 한다까지 말씀드렸으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와서 집에 와보신 분 같고 집에 있으신 분 같네요. 이런 말 한두 번 듣는 줄 아십니까? 그럼 또 한 번 나가면서 한 소리가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똑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네,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PR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왜? 있는 그대로 읽어줘버리니까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인물 분석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 사람을 우상화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이 사람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뭐 그걸 갖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상대 이야기 듣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죠 이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 질문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상대가 뭐 이 마음을 내는 이런데 어떻고 또 마음 서로 마음 말 섞을 것 같죠. 제가 일방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3분이면 끝나 다 사실은요. 또 그 질문을 하라 그래요. 선생님은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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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끊고 자 질문하세요. 다 그 질문에 답을 다 해주고 끝. 아니 뭐 지나간 인생사 이야기하고 뭐 조금 뭐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서로가 피곤한데 응? 그냥 듣고 싶은 거 정확하게 그 사람의 운기라든가 딱 읽어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딱 답을 주는 것이 그게 상담인 거예요. 30분 40분 안 늘어져 앉아가지고 계속 했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상담이에요? 뭐예요? 근데 좀 다른 예지만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병을 치료하러 갈 때 의사 선생님한테 어디 아프다고 질문 몇 가지 들어보고 그 부위에 관련된 진찰을 맞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아파서 고생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료만 정확하게 하고 처방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저희 상담도 약간 그런 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의사가운도 있고 싶어요. 아니 딱 앉아가지고 어 그래 이건 이거 저거 저거 딱 하십시오. 지금 아픈 데는 요 부분이 안 좋으니까 맞아요. 조심하십시오. 특히 선생님은 요 부분이 약하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다. 혈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혈관 검사해라. 이런 한두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네. 예. 자,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들께서 상담은 아 이런 때 내가 이랬을 때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 달력 한 뭔지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맞춤 달력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그 같은 뭐 65년생 같은 60년생이라도 달력이 같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다 그 수작업으로 1년 365일을 좋고 나쁜 거를 다 표시해서 드리는 거고 그거를 또 참고해서 쓰신 분들은 놀랍다 대단하다 또 활용하셨던 아유, 분들 근데 생일이 정확해야 돼요. 생일이 정확하지 않으면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다 정확하고요. 아 선생님들이 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정말 누구 말대로 덕을 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네. 네. 근데 이게 목적의 필요성이 정확했을 때만 해드리는 저기 유료 상품이고요. 어떤 분은 이제 사업하는데 이제 좀 활용하시는 분, 아니면 뭐 소송, 아니면 이제 고객과의 미팅을 잡을 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문제 해결사가 되죠 어떻게 보면. 소송할 때는 대박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고요. 또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 시기를 놓칠 때 그때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 또 취업할 때 좋은 날 가서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이들 또 마지막 고3 때 시험 칠 때 그 날짜들 좋은 날짜 나쁜 날짜 쫙 다 주니까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 중에 이번에 출마를 밝힌 분 중에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실제 생일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이 정확하지 않으면 얼굴만 봐서는 그 뭐 약간 좀 사진상으로 보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은 어렵고 혹시 알고 있는 분의 그 생일을 있다면 제보를 좀 해주세요. 혹시 대표님 이건 개인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 조우천 장관님이 사주 관상 무속인 이야기하면서 좀 연락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생각 개인적으로 가지셨나요? 그 기사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딱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하길래 아니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찍어서 이야기하지? 아직까지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숙성이 약간 덜 됐구나 생각을 네. 했어요. 사실은요. 아 이게 숙성이 덜 됐구나.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자기가 안 보면 되는 것들. 맞아요, 이런 것들인데 맞아요. 뭐 상대 안 하면 그만인 것을 갖다가 방송에까지 물론 뭐 천공을 때리기 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아예 그분을 직격을 그렇지.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걸 왜 그걸 꺼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럼 전국에 이 공부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업계에 계신 분들 그것도 나쁘잖아요. 다 전문가, 비전문가 또 그 바닥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를 다 그렇게 한 거잖아.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전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건 표일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게 이 세상인데 그렇게 딱 찍어서 나 안 좋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거부감 나잖아. 네. 그래서 네. 너무 강한 거가 오히려 또 부러지면은 또 일어나기 힘드니까 뭐 다시 한번 또 정치인으로서 거듭나지만 이렇게 좀 더 유연한 모습 유연하진 않아요. 글자도 그렇고 서 있는 자세도 그렇고 표정도 네. 그렇고 유연한 그냥 부러지지 유연한 사람 안 되나 그만큼 또 순수하신 분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순수한 게 있겠죠. 순수한 게 있는데 다양한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나 네. 그렇습니다. 신장식은 되게 철학적인 사람인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뭐 그렇게 신장식 씨는 한번 뵙고 싶네요. 그런 이야기 하면 그러네야겠습니다. 뭐 저희야 뭐 분석만 하는 인물 분석만 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 저희의 방송의 취지와 저희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요. 가끔 상담할 때 정확합니까? 잘 보십니까? 뭐 이렇게 간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인문 분석할 때 뭐 맞췄느니 틀렸느니 이런 거 말고 그런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그 전문가 판단을 못하는 수준이라면은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사주를 갖다가 좀 뭐랄까요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풀어요 당신이 내가 왜 풀어줘야 돼 그냥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모르나
참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네, 오늘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봐야 돼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잠시 뒤에는 3분 특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